받았는데 박수보다도 저는 박수와 함성만 조금만 더 줬어도 사렷경례 박수친 여러분들은 노래 후에 뱃살까지 사시고 어디서 박수 안 친 사람들은 예단이 가다가 50만원 잊어버려야지. 그럼 안 되겠죠. 자, 오늘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 날, 우리 시흥시에서 이렇게 또 우리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축제를 열어서 여기 각 뭐 단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런 행사를 했잖아요. 그죠? 네.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! 이만하면 얼마나 힘들어. 나도 생긴 거는 꼬라지는 이렇게 생겼어도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. 내가 여자가 16명 있는데 다 죽이고 2명 남았어. 오늘 여기서 하나 건지기는 건져야 되는데 혹시 누가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? 어? 아휴, 어저께는 이 얘기했더니 다 고장난 사람이 손을 들어. 그래도 우리 엄마가 집 나올 때는 좀 싱싱한 거 고르고 한 거더라고.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저는 정암동 우리 항공문화예술단체에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. 아까 우리 김유진 단장 있죠? 예, 거기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. 예, 그래서 우리 정암동 시흥시 정암동 우리 김유진 단장님이 이 연예인 단체를 이끌어가고 복지 이런 단체를 많이 이끌어갑니다. 우리 김유진 단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해요. 예, 아까 노래 불렀죠? 예,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요? 이왕 낳을 것도 기질없게 맹글던가. 그렇지, 이왕이면 친구들에게 돈 좀 맹글어주던가. 왜 이렇게 못살게 맹글었는지 몰라. 어머니,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몰라. 제가 어르신들한테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. 어머니! 안녕.
세월이 방황 속에 감춰를 묻어놨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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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